좋은 기회로 인해서 촬영을 하러 왔고요. 평소와 좀 다른 스타일인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단은 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점, 아니 영상을 찍지 못한다는 점. 여긴 효진 작가님이고요. 네, 저한테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1차로 골라놨어요. 셀렉이 끝났군요. 네, 1차로 고른 게 한 400장 정도 나오고. 네? 400장이요? 네, 네. 400장 정도를 이제 원본으로 그대로 보내드릴 거고. 네네. 오늘은 셀렉하는 거 봐서 네. 그만큼 보정본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을 다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에서는 그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또 커 나가야 되고 아직 5명이고 헤어랑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상태인데 또 돈 주고 받은 거니까 물론 제가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비싼 돈이 들어간 거니까 한번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패션 화보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작가님이 잘 대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좋은 작업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서 여기서 넷플릭스나 보다가 끊을까 합니다. 혼자서 말을 하면 항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 없잖아요. 그래서 끄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이 행사를 하고 있어서 타이밍이 안 좋을 때 와가지고 기물 같은 걸 못 꺼내다 쓴다고 하고 있네요. 제주도 있을 때 탑동처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플랫존에서 계속 타고 있는데 트릭만 잠깐 연습하고 어차피 기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지만 로컬 스케이터 분들을 못 만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